담낭암의 유발인자와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간단체과 정혜일입니다. 보통 간에 붙은 쓸개로 알려진 것이 담낭인데요. 이 담낭에도 암이 생기는데 이것을 담낭암이라고 합니다. 담낭암은 처음부터 담낭암으로 진단되기보다는 그 다른 질환, 즉 담낭 결석이나 담낭 용종으로 수술한 후에 조직학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아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후도 상당히 불량한데요. 오늘은 담낭암의 유발인자와 담낭암의 적절한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담낭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가능한 증상이라면 담석이 있을 때와 비슷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상복부와 우측 늑골 아래 둔탁한 통증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 급성 담낭염으로 오인되는 통증, 즉 심한 우상복부 통증, 오른쪽 어깨로 퍼지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낭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암이 진행되어 담도를 막아서 황달이 나타나거나 다른 장기, 즉 십이지장, 대장 등의 침습이 일어나 장폐색 증상이 나타나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담낭암의 위험인자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담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담석이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3cm 이상이며 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용종을 동반한 경우는 용종 크기와 상관없이 예방적 담낭 절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담낭 용종입니다.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 많게는 3분의 1에서 담낭암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50세 이상에서 1cm 이상의 담낭 용종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제 담낭인데요. 즉 염증이 오래되면서 담낭벽에 석회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많게는 3분의 2에서 담낭암과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담간 낭종으로 10% 정도 담낭암이 동반될 수 있고 다섯째로는 체담관 함유 기형으로 췌장액이 담관으로 역류하는 기형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수술 전에는 단순 담석증 혹은 담낭 용종으로 진단되어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분들 중에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담낭벽의 점막층에 국한된 초기일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추가 수술은 필요 없고 완치율도 90%에 달합니다. 따라서 담낭은 복부 초음파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으로도 담낭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암이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는 담낭이 간에 붙어 있었던 부위를 포함해 주변의 림파선 절제를 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아야 합니다. 첫 복강경 담낭 절제술 후 진단되었다면 한 달 내에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것을 보통 권유해드립니다. 이보다 더 진행된 경우, 즉 간이나 간의 담도 등에 직접 침범하거나 위, 십이지장, 대장, 췌장 등 주변 장기를 침범한 경우 침범된 장기를 같이 절제하여 근치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30% 정도에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담낭암은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낭암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를 하거나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받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의료진이 힘을 합하면 어떡하지? 아야오요 아우요 우요 우요 우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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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